สวัสดีครับโมโนเอนเตอร์เทนผมนายโมยินดีที่ได้รู้จักครับ네, 사실 제가 해외에 많이 안 가보기도 했고, 태국은 정말 처음으로 왔어요. 태국에 왔는데, 너무, 뭐랄까, 너무 다,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친숙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 시간이 허락하고 날씨가 우기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편하다면,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는 꼭 꽃꽃에 가서 편하게 좀 힐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진짜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꼽으라고 하신다면, 철이마무의 병인, 달이 뜨는 강이 온 달, 그리고 제가 첫 데뷔작이 있어요.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세원. 이렇게 꼽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세 개가 다 사극이거든요. 왜 그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사극을 하면은 좀 기본기도 늘고,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세 캐릭터가 조금 더 꼽자면 애착이 강해요. 클리닝업에 두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뭐랄까 착하고 막 그런 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두영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 집착을 하고 되게 빠져있는 거를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나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두영이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 빠져 있었고, 저는 이제 기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치면은 몇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작품 끝날 때마다 제 기타를 한 대씩 샀어요. 옛날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못 샀는데, 그래도 조금 돈이 생기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게 뭘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기타가 진짜 영순이. 그래서 지금 기타가 8대가 있는데, 2대는 뺐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그리고 초창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타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가방에 넣어두고 6대만 이렇게 스탠드에 잘 내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결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팬분들이 제 눈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동자가 커서 그런지, 눈이 되게 예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키팅 나캅, 양나캅, 알로이 막. 모카타 맛있었다고요? 태국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태국에도 와보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분도 좋고 정말 영광스러워요. 사실 팬미팅으로 왔지만, 되게 많이 보고 싶었고, 실제로는 제가 글자로밖에 응원을 받고, 그래도 그런 힘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받은 만큼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바이바이.